인생이 지치고 허기질 땐 바다로 가란 말이 있죠. 여수에서 뱃길로 2시간. 제주도와 여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는 초도라는 작은 섬마을에 다다랐습니다. 솔거, 안목, 말섬. 마치 암호 같은 숱한 무인도를 거느리고 있는 자연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섬. 풀이 잘 자라 풀초자를 이름에 삼게 되었다는 초도. 바다의 기대에 살아가는 그곳엔 세찬 바닷바람을 견뎌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 어떻게 이렇게 어디로 못 간 거야?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나이 엄청 됐어요. 엄청 드셨어요? 70이 남겠죠. 70이요? 원래 고향 분이세요? 고향 여기. 야, 문에 잡았다, 문에 잡아. 기쁘시겠어요? 예. 인생의 숱한 폭풍이 지나간 그곳. 거친 바닷속에서 짭조름한 인생의 맛을 건져올리는 섬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멀리 섬마을이 내려다 보입니다. 세 개의 마을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작은 섬 초도. 한때는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활하던 섬이지만 하나 둘 무트로 떠나고. 나가실 거예요? 네? 나가실 거예요? 네. 나가요. 나가요. 뭘 때 나가야 돼. 지금은 200여 가구만 남아 바다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고기잡이를 주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초도 주민들. 멀리 보이는 깃대가 오늘 작업할 지점인가 봅니다. 드디어 어부의 작은 바람들이 엮인 그물이 당겨지고. 아, 이거. 옳지. 시대가 올라오네. 이맘때 가장 맛이 좋다는 붉은 서대가 줄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 어장에는 마을 이장님이 일일 도우미로 나섰다는데요. 어딘가 서툰 모양입니다. 가서 엉드리고 땡기면 돼. 사기 땡기지 말고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떨어집니다. 잘 잡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안 잡혀요. 아, 잡혔는데 안 잡혔어요. 그물에 걸린 낙지가 꿈틀대고 뱃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물을 끌어당깁니다. 치열한 바닷일. 하지만 욕심을 낼 수 없습니다. 아니, 못 잡아서 어떡해요? 아니, 못 잡으면 니가 많이 잡기가 있고 또 저기 어떡하죠? 비닐을 왜 챙기신 거예요? 아, 우리 저 이장님 저 써대요. 아까 고기 잡았으니까 그 수급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수급이요. 오늘 잡은 고기는 얼마 안 되지만 인심만은 넉넉합니다. 우리 초도로 봐서는 지금 어장이 제일 많이 형성이 되는 시기예요. 돈벌이가 제일 좋은 시기예요. 지금 이제 7월 중순 되면 태풍 와버리면 어장이 안 나거든요. 이 시기에 제일 많이 나는 시기예요 지금. 우리를 내려주고 다시 바다로 나가는 선장님. 올해 나이 60인데 마을에선 청년이랍니다. 아, 이제 도시로 다 떠나고 남아있는 이 사람들 60대, 50, 50, 60대가 여기는 청년이요. 그래도 농촌에서 이제 그 대기업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못 비해도
여기서는 배 한 척 있으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이렇게 여기는 부지런하면 먹고 사니까. 바닷물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섬과 섬을 잇는 바닷길이 드러납니다. 초도에서 500m쯤 떨어진 안목섬을 잇는 신비의 바닷길이 열렸습니다. 갯돌들이 속살을 드러내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드는데요. 마을 사람들이 고대를 잡고 있습니다. 매일 바뀌는 물때를 섬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차립니다. 평생 여기서 찬거리를 찾았으니까요. 어머님, 뭘 그렇게 많이 담으십니까? 예, 이거 청각이요. 청각이요? 예, 김치 담으면 여는데 먹는 청각. 사리떼를 전후로 한 달에 9차례 열리는 바닷길. 옛부터 섬 사람들에게 보물 창고라 불리던 이곳은 지금도 마을 주민들이 삶을 꾸려가는 생활 터전입니다. 그때는 쫙 저런 데까지 이 엎어져도 다치지 않게 그렇게 지렸어요. 요 토지 독이 안 되게 그래갖고 여기다가 그걸 팔아갖고 그걸 식량 팔아. 한 할머니가 전복을 까서 제작진에게 건넵니다. 뭘 잡으신 거예요? 누나 줘야지. 아가씨. 응. 멀리 한 마을이 내려가 지붕색을 보입니다. 지붕색을 하나로 통일한 초도에서 가장 아담한 진막마을. 이곳에는 해녀들의 손맛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마을에 사는 해녀들이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는 먹거리 타운이 바로 그곳인데요. 한 아주머니가 수도가에 앉아 생선을 옮겨 담고 있습니다. 그날 잡아 올린 싱싱한 해산물들을 직접 요리하는 해녀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지금 다듬으시는 게 뭐예요? 서대. 서대요? 네. 어떻게 먹는 거예요? 서대 해서 해에서도 드시고. 네. 구워서 드시고. 찌개도 해서 먹고. 여기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요? 네. 34년. 시집 오셨구나, 어머님들. 네. 바로 동생이에요. 아, 동생이에요? 네. 언니 동생이에요? 아, 그렇구나. 스케줄 잘 맞고. 잘 맞아요? 예. 초도와 멀지 않은 진섬이라는 곳에서 함께 시집 오셨다는데요. 인연이 되려니까 같이 또 한 뱃속에서 태어나고 같은 동네를 갔겠죠. 그 끈끈한 인연이 해녀의 삶으로 이어져 매일 이렇게 얼굴을 마주합니다. 오, 꽃게 알바라. 아이고, 좋지? 예. 자매가 정성스럽게 손질한 꽃게가 초도를 찾아온 무사람들의 식탁에 올려질 채비를 합니다. 멀리 마을이 내려다 보입니다. 이번엔 초도 3개 마을 중 약 50가구가 모여 사는 의성리를 찾았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담장 너머로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있는 어머님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무슨 즐거운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어머님들이 모여있는 집으로 들어간 제작진. 주렁주렁 달고 자라고 되니까 무서워. 언니 왜 여기 다 모이셨어요? 여기는 다 일 없으면 모여서 놀아요 이렇게. 무슨 얘기 하시고요? 어? 사우들이 왔으니까 이제 올라와 본 거예요. 안 좋았어. 공기 좋고 물 맞고. 알고 보니 이 마을 해녀들이라는데요. 물때가 좋지 않아 바다에 못 나가는 날에는 이렇게 한 데 모여 시간을 보내신답니다. 신미가 보냈어. 멋있다. 너 쪄야 돼 이거. 쪄야 돼. 전망 좋은 곳으로 가자는 어머님들을 따라 한 민박집에 들어섰는데요. 폭우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게 명당이 따로 없습니다.
먼 길 왔다며 커피부터 내어주는 마을 어르신들. 시골 인심이 이런 거겠죠. 마을 주민들의 사랑방인 작은 민박집. 이곳 주인 아저씨는 도시 생활을 접고 이곳으로 온 지 한 달 정도 되셨답니다. 뭐 도시보다는 또 여가 좋겠다 싶어서 고향에 오란 게 들어왔지 뭐. 오니까 좀 어떠세요? 너무너무 편하고 좋지. 앉아서 오만 천지를 가보고 앉아. 소음이 사라진 섬 생활에 푹 빠지셨다는데요. 우선 여기로 오면 지출이 없잖아요. 도시에 있으면 움직이면 돈이잖아요. 움직이면. 근데 여기는 움직이면 돈이 들어간 게 아니라 움직이면 돈이 들어와.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건강해지고 차 안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그러니까 여기가 좋다고 말이야. 섬에서 귀한 대접받는 손님들이 오셨네요. 너나 할 것 없이 지내는 이 마을엔 늘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한 노부부가 풀스프 해치고 걸어갑니다. 초도는 예로부터 물이 좋고 풀이 많아 말을 기르는 섬이었다는데요. 땅이 기름져 어디에서든 식물들이 잘 자라 가축들을 방목하는 집이 많습니다. 뭐하러 가시는 거예요? 저 새끼를 낳은 지가 지금 한 3, 4일 돼 나와서 새끼 보러 가요. 산 중턱에 있는 철조망을 열고 들어간 할머니가 엄마. 소를 부르며 계속 걸어 올라갑니다. 얼마나? 소는 주인을 알아본다고 했던가요? 빨리 왔나? 얼른 할머니의 목소리를 정말 알아듣는 모양입니다. 얼른 와. 예. 예쁘다. 뿔뿔이 헤쳐져 있어. 몇 마리 있어. 그러고 보니 엊그제 태어났다던 새끼 소가 안 보입니다. 우고, 너 새끼 됐고. 우고, 너 새끼 오네. 너 새끼 오네. 얼마나? 얼마나? 소가 보고 뭔 말을 찍은 거라고 소가. 얼른 나. 얼른 와. 해녀였던 할머니가 물질을 그만두고 소를 키우게 된 지 올해로 4년째라는데요. 이렇게 잘 데리고 댕겨라. 목순아. 초도에서 어떻게 소를 키우게 되셨어요? 소. 예. 초도에서 우리는 나이가 묵고 우리 집 아저씨도 나이가 묵고라게 뭐 할 건 뭐 있어. 그렇게 이제 소래도 살아보고 저거 좀 사갖고 키우지 모양증에는 배 사업 하다가 이제 나이가 먹고 그러니까 못 하니까 팔아뿌리고 소로 키우고. 벌이가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벌이는 소를 팔아야 저 돈 맛을 보지. 소 안 팔면 뭔 돈 맛을. 떨어지는 소값에 시름은 깊어지지만 자식처럼 키우는 소가 하나 둘 늘어가는 기쁨은 비할 데가 없습니다. 되게 어리네요. 예? 요거 이제 낳은 지가 지금 오늘 날 4일밖에 안 됐어. 귀엽네. 엄마 소차하세요. 저지 잘 안 나오나? 조금 더 있어야 이제 나오지. 이제 배속이 있다가 낳은 지가 지금 날밖에 안 됐는데. 소머리를 마친 노부부가 다시 산을 내려갑니다. 뜨거운 햇볕이 서서히 잦아들 무렵.
민박집 아저씨는 차를 몰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너 형수들로 경찰 고동잡이 온다고. 혼자? 아니 작은 엄마. 현장 밑에 동생. 친동생이에요? 응. 어. 누구 데리러 가시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 어디 가셨는데요? 고동 잡으러. 고동 많이 잡아가지고 못 이고 온다고. 그래서 지금 대빌로 간 거예요. 그런데 가도 가도 바다는 보이질 않는데요. 고동을 잡으러 가셨는데 산속으로 들어가요? 여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바다에 있어. 이렇게. 여기서 기다려야 돼. 더 이상 못 가. 어머 땡가. 아이고 힘들어. 뭘 그렇게 이고 오세요? 고동. 고동 따고요. 아이고 힘들어. 많이 따셨어요? 요. 고동. 요. 고동. 고동. 우와 되게 크다. 아유. 아이고 힘들어. 트럭 뒷칸에 짐을 내리고 올라탄 어머님 이어 차가 출발합니다. 섬 생활이 녹록지는 않지만 삭막한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던 소소한 즐거움이 쌓여갑니다. 잘 잡으라요. 집에 도착해서 숨을 돌리는 것도 잠시. 얼핏 봐도 한두 가지가 아닌 고동을 종류별로 나누는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다 썰어서 붙어있는지. 몸은 좀 고되지만 드실 분들을 생각하면 뿌듯하시답니다. 손님이 못 나가니까 손님 없을 때 얼른 이걸 잡아다가 이렇게 해놔야지. 손님 오면 이거 귀한 걸 한 번씩 드시고 가잖아. 뜨거우니까 물이 튀어. 그러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동을 따서 제작진에게 주는 그랬어. 민박집 아저씨. 왜요? 왜 물 튀냐고. 감전 있냐고. 자 이렇게 까. 이렇게 먹으면 돼. 잔잔한 바다에 석양이 비칩니다. 종일 고깃배가 드나들던 부둣가에 어둠이 내려앉고 초도의 밤은 조용히 깊어갑니다. 해녀들이 모여 사는 진막마을에 해가 떠오릅니다. 섬의 아침은 육지에 비해 빨리 찾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아침 7시도 안 됐는데 벌써 바다에 나갔다 오셨답니다. 고기들은 많이 잡았고요. 아, 살 때 돼가지고 고자지 안 나는. 조금이 되는데 살 때 돼가지고 그냥 꼬올리려고요. 아 그러면 오늘은 또 나가시는 거예요? 예. 아직 공을 있어가지고. 배에 있던 그물을 기계로 들어올려 부둣가로 옮기던 아저씨가 어이. 다시 배에 탑니다. 설렁거리잖아. 어디가? 어머니 제가 고기 잡는 거. 구경하시려고요? 예, 좀 보려고. 예. 만선의 꿈을 싣고 다시 바다로 향합니다. 어머니! 예? 아침마다 이렇게 일찍 나가세요, 바다로? 예, 4시에 일어나서 가요. 4시에 매일 아침마다? 아침마다 나가죠. 그래야지 뭐 잡아갖고 오세요? 양 떼서 대 뭐 다 잡히는 대로 다 잡아요. 많이 잡히면 기분 좋으시겠네요. 그렇죠. 기분 좋죠. 고깃배가 먼 바다를 향해 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힘에 부치는 바닷예. 젊은 사람들이 없는 섬에서 외국 선원의 손을 빌리는 집들이 많아졌답니다.
선원이 깃대를 낚아채 들어올리고 이어 그물이 당겨져 올라옵니다. 이번엔 좀 잡혀야 할 텐데요. 나가는 물고기가 쌓여가는 걸 보니 이번 어장은 예감이 좋습니다. 어머님, 바닷일이 많이 힘드시죠? 우리 지금도 잡고요, 학생들. 머리 되셨어요? 예. 초래 태어나가지고 어느새 또 열 타가지고 배가서 못 하고 있네요. 병력이 상당히 오래되셨겠네요. 예, 병력이 국내 초등학교 나고 잘 탔으니까 지금까지 다니니까 40년 넘었겠죠. 섬을 떠나기도 여러 차례, 그래도 힘들 때마다 찾게 되는 곳이 바로 이곳 초도였다는데요. 빈손으로 찾아와도 가득 채워 보내는 어머니처럼 세월이 가도 변함없는 자연의 약속을 믿기에 하나둘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눈에 들어오는 진막마을 골목 담벼락에는 물고기 조개 등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집집마다 아기자기한 벽화가 그려진 마을 구경을 하다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에? 여기 마을이 참 예뻐요. 마을이 이쁘다고? 뭐 마을이 이쁘요? 이쁘다면 좋네. 저거는 저거 우리 집이었네. 저거 우리 집 건데. 물고기 벽화가 그려진 집을 가리키는 할머니. 요 커피 한잔 드릴까? 어디 가서 커피. 커피요? 네, 이리 와. 네. 초도 인심은 커피로 통하는가 봅니다. 아들이 못 있어 답답해서. 여가 좋아. 그래, 안 그래도 엄마 일하지 말고 다른 건 사람이 나 안 살아. 여가 좋아. 여가 왜 이렇게 좋으세요? 아니, 내가 공기 좋거나 나 아빠도 깎아 못 입겠다. 식까지 안 돼갖고. 여기 사진 넘은 상상몽도 다 가. 언니. 네?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시집온 지 얼마 되셨어요? 나가 지금 71학기에 21살에 지금 몇 년이거든요. 60년? 일찍 결혼했어. 부산도 가인했다고 여가를 걸려버렸어. 가인해도 부산 살다가 여기 올라가고 서울시라도 걸려버렸어. 그러면서 왜 산다고 초로 일 안 했어. 근데 좋고서 일만 늙어 빠져버렸어. 논도 많이 지고 밭도 많이 하고 지금 일로 늙어버렸다. 그럼 뭐라고 아버님이 속이시고? 요수수 살린다고 거짓말해갖고 나를. 아버님, 아버님 결혼하실 적에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시고 결혼하신 거예요? 거짓말 듣다께 종신애비가. 도덕골로 그냥 살짝 듣고 그랬어요. 요수수 살린다 하더만 요수 살리다라고 총구시 이름만 하더라니까. 아니 어머니 그러면 몇 남 몇 녀 되셨어요? 아이들 몇 명이라고? 아들은 3명, 딸들이. 야, 어머니, 네. 아버님이 싫으셨다는데 자녀분들 왜 이렇게 많이 드셨어? 아, 그래도 어째 그냥 그랬더라께. 마음 없어 가버렸어. 일 초월해서 안 살라고, 이놈 일꾼도 안 살라고 나서 못 다니도 많이 했네. 빨리 다 주방에서 안방으로 건너가는 노부부. 구르군 일하고 산다고. 옛날에 서울에 찍고 이거 저 한갑에 찍은 거야. 알콩달콩 함께 세월을 보낸 노부부의 젊은 시절이 궁금해졌습니다. 아버님이 상당히 미남이신데? 에이, 젊어서 이쁘지. 아프게 그러지. 아파갖고 20년 다 돼가 아파. 병원 생활만 했다. 인사 배우고 생활했어. 젊어서 상당히 금슬이 좋으셨나 봐요? 일도 잘하고 못한 게 없어. 목수여. 집도 잘 꽂히고 혈집도 하나씩 있어. 미장도 잘하고 이거는 사무소 줄도 하나씩 하다 하고
저 시레터 지붕 다 하루 된 그랬어. 또 기계 타작다고. 발전 돌림수로도. 아니 속아서 결혼하셨다면서요? 네 속았어. 자랑은 너무 많이 하시는데. 이제 후회가 막심한 탈 수 없어요. 일치가 아파갖고 이렇게 고생 시킬게. 안에가 엘보이 마이크죠? 장롱 속에 묵혀둔 오래된 사진첩에는 어떤 추억들이 담겨 있을까요? 여가 옛날 우리 하나 군인에 가서요. 이러고 살쪘다. 할아버지. 이게 아버님이세요? 예, 군인에 가서. 아버님, 젊어서 어머님 어디가 좋으셨어요? 예? 어머님이 어디가 좋으셨어? 젊었을 때. 젊었을 때? 이쁘게 좋다 그랬어. 야, 우리 놀러 가죠. 야, 나가 옛날 장군 잘 치거든. 야. 어디가 이쁘지? 어디가 제일 이뻐가지고 마음에 드셨어요? 벌떼기. 벌떼가 뭐 이쁘지 저거요. 고생만 시킨 섬이지만 돌아보니 추억이 되어버린 세월. 이제는 그 추억을 더듬으며 살아갑니다. 노부부의 집이 점점 멀어집니다. 네 집 건너 한 집에 해녀가 살고 있는 진망마을. 양동이를 든 어머님들이 선착장으로 모여드는데요. 어제 함께 음식 준비를 하던 해녀 자매도 부둣가에 나왔습니다. 어디 가실게요? 네? 어디 가실게요? 무지를 가요. 언니랑 똑같네요. 모자가. 예, 우리 남매는 헤어질 수가 없을게. 부서지라고 사는. 자매가? 예. 하나 둘 선착장으로 모인 해녀들이 바다에 나갈 채비를 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챙기며 살아온 세월이 쌓여 자매의 정은 더 깊어졌나 봅니다. 배에 오져야 타는 해녀들. 해녀들을 태운 배가 바다로 향합니다. 물질을 하려면 준비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허리에 묵직한 납도 채우고 수압을 견디게 할 잠수복도 꼼꼼히 챙겨 입습니다. 해녀들이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긴 준비 끝에 해녀들의 잠수가 시작됐습니다. 물 위로 올라온 해녀가 파닥거리는 물고기를 들어보입니다. 해녀들이 물질을 하는 동안 바다 위에선 긴 기다림이 이어집니다. 어머님들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시면 얼마 만에 또 데리러 가시는 거예요? 보통 3시간 정도 걸려요. 3시간 동안 바다에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럼 잡으면 얼마나 많이 잡아갖고 나오세요? 이제 보통 소라고 좀 많이 잡힐 때는 전복 뭐 한 3kg도 잡다가 5kg도 잡다가 그러고 소라는 뭐 한 20kg에서 10kg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그래요. 날씨 좋은 날은 좀 많이 잡고 날씨 안 좋은 날은 좀 적게 잡고 그렇습니다. 긴 시간 숨을 참아야 하는 고통이 따르지만 바다는 언제나 그녀들에게 아낌이 없습니다. 해녀가 잠수한 바다 속 바위에 붙어있는 미역을 따고 물 위로 올라와 숨을 내쉬는 모습이 차례로 이어집니다. 바닷속에 몸을 던져 짭조름한 인생의 맛을 건져내는 해녀들. 잠수한 해녀가 물속 바위 틈을 살피며 해삼, 소라 등을 건져 물 위로 올라옵니다. 거친 바다가 두렵지 않은 건 바다의 그 깊은 속내를 알기 때문입니다.
거친 물살을 가르며 달리던 개가 속도를 늦추고 배에서 사다리를 내립니다. 2시간 남짓의 물질을 끝낸 해녀들이 커다랗게 부푼 망사리를 앞세우고 배 위로 올라옵니다. 배 위로 올라온 해녀들이 망사리를 풀어 해산물들을 쏟아듭니다. 바위 틈에서 어떤 녀석들을 따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이게 방금 잡은 전복이에요. 보여주세요. 송이 같은 성게도 많이 잡아오셨네요. 불가사리. 불가사리도 먹는 거예요? 이게 전복을 다 잡아먹었어요. 잡아갖고 왔어요. 아~ 초도 앞바다에서 나는 미역, 해삼 등은 자연산이라 맛도 좋고 영양가도 많아 명품 해산물로 명성이 높습니다. 배 가판 위로 수북히 쌓인 각종 해산물들. 해삼 쏘네이 쏘네이 거기까지 다 잡았어요. 힘든 물질을 마친 해녀들이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배는 다시 마을로 향하고 포구를 주변으로 구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진막마을 경로당입니다. 마을이 조용하다 했더니 어르신들이 여기 모여 계셨네요. 맛이 어때요? 응? 맛이 어때요? 맛이? 맛있어요. 직접 따오신 거예요? 응? 직접 따오신 거예요? 예. 마을에 미역국 맛있고 여럿이 둘러앉아 먹으니 잃었던 입맛도 돌아옵니다. 한 할머니가 초장 찍은 미역을 할아버지에게 먹어줍니다. 모두 제 살길 찾아 떠난 빈 섬을 함께 지켜온 사람들. 이제는 가족과 더 같습니다. 우리 경로당 오늘 거 항상 밥대에서 맛있게 먹고 안전히 식구는 적어도 이는 좋게 이렇게 어슨도슨하 잘 먹고 사요. 한 집 식구맹기를 이렇게 해요. 이라고 식구맹기로? 이라고 살아야 되죠. 어슨도슨? 마을 어르신들의 식사하는 모습에 이어 멀리 한 마을이 내려다보입니다. 초도에서 가장 많은 가구가 모여 사는 대동마을. 고흥 녹동항과 섬을 이어주는 철부선이 드나드는 이곳에서는 마을 어르신들의 해초 건조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선창가에 둘러앉은 어르신들이 고개를 숙인 채 가사리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대동이는 이 토다오 가사라 뭐야 자기 식생활 말하면 먹고 사는데 그 주식이다 주식. 둥그렇게 뭉쳐진 붉은 가사리가 바닥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요것은 지금 우리 저 상수는 이걸 잘 안 먹고 일본을 수출하면 일본 가면은 요걸 하얘 발해 이걸 발해 하야 시커마잖아요. 예, 하얗게 표현. 하얗게 발해 이렇게 민물도 바르면은 그러면 그걸 사시미 스타카라 사시미 고기 사시미 스타카라도. 도로도라이 먹으면 맛있어요. 쫀득쫀득해. 또 뱉는 거 쫀득. 뿌린 거 없이 거둔다지만 가사리 건조 작업은 유독 손이 많이 갑니다. 근데 뭘 막 예 여기 쪽이 있으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 아, 일일이 하나씩 제거하시고. 예. 말리시는 거예요? 예, 이것을 이렇게 깨끗이 해야 돼. 그래야 판매도 빨리 되고.
그럼 이렇게 얼마나 말리시는 거예요? 이거요? 하루. 하루? 네. 오랜 시간 구부정한 자세로 가사리와 씨름하다 보니 이젠 허리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네, 어머니 허리에 뭘 하셨어요? 허리 좀 불편하신 거 봐요. 응, 허리가 아파. 머리가 아파서 뭘 못해. 그런데도 이렇게 나와서 일하세요? 그럼 먹고 살라고 해야지. 이거 아니면 못 산대. 이게 우리 마을 생활권. 이거 해갖고 전기세도 하고 물세도 주고 쌀도 팔아먹고. 고된 작업이지만 볕 아래 말라가는 가사리를 정성스레 만지는 어르신들의 손길은 그칠 줄을 모릅니다. 초도 주변 섬들이 내려다 보이고 구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진망리 골목 한켠에선 오토바이 수리가 한창입니다. 어제 고깃배를 태워주신 선장님이셨네요. 아, 예. 이거 오토바이가 자꾸 이거 좀 이상했을 게 늘 한 번씩 봐줘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섬이다 보니까 이게 한번 고치려고 해도 좀 쉽지는 않겠어요. 이거 한번 왕복 차비가 얼마냐니까 11만 원이요. 왕복 차비가 11만 원. 너무 비싸가지고 이거 한 번씩 고치러 가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걸 타고 댕겨요. 갑시다. 들어가서 집에 가서 차나 한잔하고 이제 그래야지. 네. 우리 그냥 이렇게 초대해서 일하고 살아야죠. 큰엄마. 아이고 시원한데. 비가 온다는데. 비가 와도요, 네. 이 바람만 아무 상관없어요. 그 바다에 가는데 오히려 더 비 오면 더 시원해 좋아요. 또 이 배비 때린 것보다 이 여름 날씨에 30도 그 더위 그 뜨겁긴 하지 그 얼마나 그 사이 땀 흘리고 하지. 근데 차라리 비 맞고 한 거 시원해 좋다기. 저 작업한 것이. 이곳 초도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배를 타기 시작했다는 박충구 씨. 22살 되던 해에 고향을 떠나 외양선을 타고 세계를 다니셨다는데요. 먼 바다를 돌며 뱃사람을 자청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이 농사 짓고 못 살아요. 이 섬에 여기서는. 왜 못 사냐고 농사만 짓고 사람 우리 형제가 육남매인데 내가 장남인데 그 밑에 동생들 뭘 먹고 살아요. 그럴 때 배를 탄 거라, 어려서부터. 이제 그 동생들은 다 잘 됐어요. 아버님은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요, 공부, 중학교 댕기다가 묵고 살 길이 바쁜데, 그 어찌 댕기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만두고, 이제 돈을 벌러 갔죠. 17살 때부터. 그래갖고 이제 동생들이 그 인정을 해요. 형님 덕분에 이렇게 성공을 해서 우리도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앞마당에 널어져 있는 빨래들이 바람에 나부끼고 이어 선착장 위로 구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어제는 마을 해녀들이 모여 떠들썩하던 집이 오늘은 공사로 소란스럽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예, 우리 장모님 전기 공사해주고 있습니다. 아, 직접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아, 뭐 문제가 있나 봐요? 아, 전기가 선이 하도 오래돼서 새로운 전기로 전기선 대선 그대로 빨아들이려고. 아, 위험할까 봐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 어머님이 마음씨 좋은 사위를 두셨네요.
혼자 지내는 장모님 집 전기 공사를 위해 든든한 지원금까지 대동하고 오셨답니다. 저는 여기 사회분하고 상당히 친하신가 봐요. 아, 친구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친구 처갓집인데 지금 몇 번 왔었죠. 어머님도 그냥 저희 어머님같이 그렇게 지내요. 그게 편하죠. 여기 초도 오시면 어떠세요? 좀 기분부터 되게 좋죠. 마음이 덥고 그냥 편안하죠. 밖에 생활하고는 떨어져가지고 오는 순간 그냥 어떤 뭐라고 그러죠? 편한 그런 느낌이 좋게 그래요. 김수가? 도착하는 순간 너무 좋아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이렇게 사위분이 오셔가지고 전기 공사도 해주시고 좋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어떻게 마음이 드세요? 예. 자식 난 보람 있어요. 그만 하세요. 표현은 많이 안 하시지만 구석구석 전기가 잘 통하는지 확인하는 할머니의 표정이 밝습니다. 좋아요. 불 잘 들어오네요. 예. 꺼볼까요? 이제 밤에도 환하겠어요. 예. 여기 애기들은 수도공사일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야단. 아, 또 수도공사 하시는 거예요? 수도공사가 한창인 그 시각 마을 선착장에는 꽃게절 이베가 들어왔습니다. 막 잡아온 싱싱한 꽃게를 포장하는데요. 어디로 갖고 가신 거예요? 아, 부탁이 있어서 부탁이 있어서 보내려고. 아, 누가 주문하셨나 봐요. 예. 맛있죠. 요즘 꽃게가 제일 맛있죠. 알이 차 있어서 오전 11시와 오후 4시 이곳 의성마을에는 하루에 두 번 여객선이 들어옵니다. 배시간에 맞춰 주문받은 꽃게를 포장해 놓은 부부는 다시 또 바다로 향합니다. 드디어 여수로 가는 배가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여객선에 짐을 싣고 내리는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이용객보다 오르내리는 물건들이 더 많습니다. 어디로 가는 짐들이에요, 다? 각 가정에 이제 뭐 시장도 보고 필요한 거 물건 전달하는 거죠. 이건 섬이니까. 짐을 든 마을 사람들이 부두를 빠져나가고 한 할머니가 마당에 널려 있는 감자를 대야에 몇 개 주워 담습니다. 이 많은 감자를 언제 다 해다 놓으신 걸까요? 이제 쉬엄쉬엄 사실 때도 됐건만 할머니는 손에서 일을 놓지 못하십니다. 어머니 이게 지금 오전에 캐가지고 오신 거예요? 네. 아침에 캐고 와서 알감 감자 그는 좀 땀나무고 맛있거든. 보글보글. 어머니 여기 초도에 오신지는 초도가 고향이세요? 이게 여가 고향이 정강 이놈에 쪼꼬나 동네. 그러면 여기서 한 번도 안 떠나시고 여기서 쭉 사신 거예요? 응. 22살에 시집 와갖고 75살 먹도록 산 뒤 영감도 50살에 죽어버리고 자석들 다 결칙 여우고 산이라고 나가 우리 영감이 빚을 오살나게 지니고 죽어서 나가 다 갚고 원망도 많이 하셨겠네. 원망도 많이 하고 울기도 많이 하고. 고단했던 세월을 어떻게 다 말로 할까요? 혼자 힘으로 자식들 다 키워내고 남은 소원은 아들, 딸 건강뿐이라는 할머니. 아유, 선녀 남아, 지혜 남아, 우리 나 저거
텔레비에 나오려고 와서 방송국에서 수강 사진 찍고 있다. 잘 뒤에 나오면 잘 봐라. 이라고. 너것만 이제 늙어서 이제 이때 뿐이다. 이제 사진 텔레비에 나오면. 이제. 마을 앞바다의 붉은 노을이 집니다. 날이 밝자 마을 곳곳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거리를 찾으시나 봅니다. 잠시라도 앉아있지 못하고 일에 집착하는 건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살아온 세월이 만들어낸 습관인데요. 아침부터 뭘 열심히 하세요? 지금 뭐예요? 고구마. 아침은 드시고 하시는 거예요? 도당 안 했어. 해놓고 가서 해먹으려고. 잠도 안 자고 한정을 걸어대니까 그저 일어나서. 그러면 이 고구마도 다 어머니가 드실 거예요? 우리 자식들도 주고 나도 먹고. 이거 지금 심으면 언제 그러면 캐시는 거예요? 한 음력으로 한 8월달이나 캐다 먹을 거예요. 어머니 여기 초도는 어떤 곳이에요? 돈 벌고 국 어서 간 사람 다 나가고 이제 할매들은 여기서 살아야 되고 이제 나도 여기서 그냥 그작 살다가 돌아가지. 어디로 이제 가겠어. 여기들 지금까지 먹고 살아 그러지. 초도에 언제든지 오면 어머니 만나 뵐 수 있겠네요. 안 죽으면 만나지. 안 죽으면. 안 죽으면 만나자면 가보면 못 만나. 그럼 제가 그때 다시 오면 고구마 좀 주시고 그러실 거예요? 기회만 올 때 주면 많이 주지. 잘 때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들른 곳 금슬 좋은 노부부 댁입니다. 누나님. 네. 가세요. 저희 가려고요. 서울 안 도착가. 응. 왜 서리 갔네. 서울 도착. 응? 이제 가려고요. 그래요. 까먹고. 그래. 응, 설마. 인사드려요. 서울 도착가. 어제가 소원 몇 먹나 줬거든. 싹 갈 데 없지. 잘 익었다. 어머, 매우 잘. 어머, 징아 익어버렸다. 어머, 또 익었다. 네? 이런 꼬. 잘 계세요. 애기 데리고 항상 건강하고 출세 잘하고.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살가지로 애기 데리고 오고 여기 데리고. 거기 애기 데리고 오라 그런 거. 안녕히 계세요. 네, 저 이제 갈 거예요. 녹동빼러. 안 가요. 의성 가가지고. 잘 가. 네. 안녕. 안녕하세요. 안 늙어서 와. 우리 죽어서 가면 안 돼. 몇 년 온다 해서 몇 년에. 우리 안 죽고 살아야 돼. 안녕히 계세요.